얼른 커피숍. 여기가 약간 파머스 마켓이야? 어. 아. 이거 하나가 12불이 아니겠지? 글쎄. 내가 봤을 때는 이거 한 조금 한 정이 돼. 이걸로 커피숍인가 봐. 강아지들 진짜 많아. 이게 파스타 베이컨이 됐지?
이 그릇은 너무 무겁다. 그러니까 너무 귀엽다. 저거. 귀엽다. 아, 이거 좋아. 누구? 예? 삽시다. 좋았어. 이 부분이 헷갈려. 이렇게 해서 오 노 피멍 들었는데? 진짜? 고수의 삶은 이런 것인가? 피에 주사를 맞아도 되나? 웃겨 죽겠네 진짜. 맞는 게 나을 것 같은데 나 배. 그래? 응. 그 물 생각이 돼. 다섯 개 사니까 25분 떨어졌네. 이거는 마취를 해서 상처를 들어 올려서 얼마나 상처가 딥한지 알아보려고 지금 마취하고 기다리고 있어. 배고프다 얘기하니까 또. 응. 어, 배가 많이 났네? 그러니까 화장실 가고 싶은데. 좀만 참으시면 금방 끝날 거야. 스티치 해야 되나? 스티치 한다 그러면 화장실 갔다가 하면 되지. 여기 첫 처음이요? 나의 첫 수술이요. 에? 됐어. 첫 파이크. 나 살면서 스티치 한 거 처음이야. 근데 여기는 좀 나이스하네. 나는 아까 근데 나 내가 쳐다보니까 약 그 찔렀어. 아팠어. 이 사람? 응. 할 때? 응. 아 핀치로 이렇게? 응. 어 살짝. 그 컷 한 줄 알았어. 그게 상처 부위가 아니고 약간 옆에. 아 수술이 끝났습니다. 상처 진짜 안 나. 그때는 되게 컸었는데 10년 넘으니까 이제 상처가 많이 줄었다. 피가 새어나와. 오늘 좀 덥다 그래 날씨가? 일단 이틀 뒤에 첫 번째 샤워를 합니다. 물 안 닿게 비닐장갑 끼고 머리 감고 이제 드레싱.
메인터넌스 아저씨가 왔다 가셨는데 여기를 좀 갈아주고 갔어요. 근데 내가 봤을 땐 이거를 전체를 다 바꿔야 될 것 같은데 뭐 서로 말이 안 통하는 것 같아서 그냥 좀 갈고 저는 여기 이렇게 테이프를 더 씌우기로 했습니다. 좀 이렇게 부딪혀도 좀 덜 타격이 있겠죠? 낼 수 있지 않을까 나 그래? 제가 엄청 많이 생각한다. 5분 동안 엄청 알람이 안 꺼져가지고.